자, 경운이 마이너스 5. 매해가 고3이지 뭐나요? 고3이 해봤자 매년 고3이야. 잘안 보이네요. 그러다서 줌이라서. 정원이 마이너스 1. 잘하시네요. 강 마이너스 5. 응. 안 어렵니? 뭐, 네가 아직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대단하게 지금 쪽지 시험을 많이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닌 거고 네가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문법상 많이 나오는 이제 가가지고 강이이 팀의 강이 강치가 아니죠 이강 씨하고 강진우 씨 마이너스 예뭐 저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오씨 마이너스 13. 아, 며칠 전에 일요일 날, 옛날에 내가 한 십몇 년 넘었어요. 20년 넘었는 것 같은데, 중학교 때 가르쳤던, 저 개강중학교에서 내가 담임했던 애가 있는데, 걔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, 어머니는 되게 안 좋은 일을 하시고 말해가지고, 시장에서 막 그런 분인데, 다른 선생님들이 학년 올라가는데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거, 걔가 되게 문제라고. 걔가 표씨인데, 이름 얘기할 순 없고. 오씨 이러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. 뭐 잘해준 것 치고 내가 아침에 학교 가면은 둘이 같이 사발면 먹고 막 그랬거든. 내가 나도 아침 안 먹고 가서 되게 고마웠는지 막 끝날 때 졸업할 때 사발면 두 박스를 갖다 주더라고 어머니랑 같이.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와가지고 꿈에 내가 나왔다 그러면서 한번 정말 뵙고 싶다고 뭐 전에도 몇번 보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있었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꿈에 내가 나왔대 그래서 3월 달쯤에 보자. 1월 달 바쁘자. 특강 때문에. 내가 맨, 그 자기가 문자로 하더라고. 선생님, 저 표씨입니다. 내가 맨날 표씨. 누구 거냐, 이거? 누구 거야, 손 들어. 어허이, 이름을 빨간색으로 쓸 수도 없고. 황씨, 마이너스 3.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불렀거든. 황씨, 김씨 이렇게 불렀거든. 40명, 50명 된 애들 어떻게 다 보냐. 여자애들은 조씨 그러긴 좀 그렇네요. 승아야, 우리 조승아씨, 마이너스 3. 대열 핸즈바에 또, 아, 저 정도는 뭐. 이게 나라가 여러 개 돼야 돼요. 승아 씨는 마이너스 3. 다나 마이너스 11. 이건 지금 몸이 안 좋죠, 지금.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. 좀더 써보세요. 그래도 대단하다. 와서 수업 듣고. 그거 핑계로 안온 애들도 한참 많은데. 가연이 마이너스 4. 야, 이거는 명사도 틀렸고. 야, 이 아이로 가는 게 있냐, 영어에? 아이 아니야, 다? 이 아이로 가는 게 있냐? 한번 생각해 봐봐. 이 아이로 가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. Q 다음에 U가 안 나오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. 영어 단어 중에 Q 다음에 U가 안 나오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이 아이가 아니라 아이 아니야, 다? 여긴 썼네요, 아이. 이거 만약에 발음은 디프쯤 될 거예요, 디프. 이건 디프인데, 디프라고 발음해야 될것 같은데.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깨달으라고요. 너무 나이 늦게 들어가서 깨닫지만, courageous입니다, just. G-E-O-U-S. courageous. 잘하고 있는데, 조금만 더. passers by, 마이너스 4. 강지 빌리프 왜안 하셨대? 못 들었냐 너? 강지가 있어 못 들었냐? 못 들었으면 얘기가 좀그 다음 거 뭐예요? 띠프 다음에 뭐예요? 여쭤봐야지 네가 맞출 수 있는 거를 틀리면 안 되지 어떤 애는 집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전화가 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몇인가 이거? 근데 마이너스 몇인지 안 써있지? 하나, 둘, 셋, 넷. 4, 6, 7, 8, 9, 10, 11, 12. 오늘도 밥 먹을 시간이 안 나오겠네. 서현이 마이너스 8. 스퀘어. 예. 너희 집에 가가지고 아까 그 되게 막 서울대 간에 가져왔다는 그 음료수 집에 가서 먹어. 먹으면서 생각 좀 해봐라. 그 매년 그런 거
심지어 그 학부모님도 오셨을 때 내가 주고 그랬는데 어떤 애가 두 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했잖아. 그 석현이 마이너스 11 단어를 좀 외우세요 아저씨.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가만히 보면 노가 있는데 어떻게 유스풀이 돼? 유즐리스 아닐까요? 쓸모가 없대잖아요. 생각을 하면서 외우세요. 마이너스 11. 네가 서울대 못갈 거라고 믿는 거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거 알아? 네 엄마 아빠한테 너 서울대 못갈 거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면 아마 뺨 때릴 걸 나를. 왜 남의 자식을 그렇게 말하냐고? 네가 안 하고 네가 못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가지마. 마이너스 4 누구야? 하윤이요. 살짝살짝 빠졌네요. 목표가 낮으니까 노력이 낮지. 경훈이 마이너스 5. 왜 이래? 자잘한 거 틀렸구나. 브런치는 배고프니 너? 브런치는 먹는 거야, 아저씨. 브렉퍼스트하고 런치. 마이너스 5. 저게 웃고 있어. 저 했구나, 아까. 서진이가, 서진이 건지 알았어. 서진이가 지금 유튜브로 보니까, 그래. 정식이는 놈의 사진 안 보냈냐? 자. 시험 보고 사진 보내드려야지. 알았냐? 대답도 안 해요, 저 아저씨. 잠깐만요. 자, 화요일까지 숙제 적어봅니다. GPW 4회 프로 오시고요. 발음 핸드아웃의 1번 프로라고요. 그러려면 발음 동영상을 보셔야죠. 시청하셔야죠. 올릴게요. 내가 발음 동영상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데서 올릴게요. 사진정리 많아요. 날트를 먼저 하세요. 틀린 거 10번씩 써. 원아월. 세 페이지? 이게 몇 번이었냐? 아까 몇 번이었냐? 몇 페이지까지냐 이게? 109까지 합니다. Q, P, 109까지 풀어보세요. T는 뭐 5가지 뭐. 5과의 C하고 W가 시험입니다. 목요일 날 듣기 가져오시는 거고요. 너 나중에 한꺼번에 검사한다 너. 아니 잠시만. 제가 그거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시면 좋겠네. 자, 듣기 가져오셔. 듣기 그 날짜 쓰니까 그거 보고서 검사할 거니까 꼼꼼하게 가져오세요. 너네 지금 내가 며칠 동안 지금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떤 어머니께서 되게 칭찬하시면서 강추한대요. 다른 어머니들이 그럼 사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관리를 되게 잘해주신다 그래서 관리할 게 뭐가 있니? 숙제 내주고 숙제 안 하면 안 하는 애들 빨리 속가내고 숙제 잘해오기 계속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? 숙제 잘해와. 자, 거기까지 합시다. 자, 나와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인사하고 나가자. 계세요. 그래.